자, 이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제 더 살펴보는데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들이죠. 재밌지 않나요? 빈말이라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요. 재미없어도 재밌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애들이죠, 애들. 애들이 어릴 때는 뭐 스펀지같이 빨아 들인다 그러죠. 뭔가를 가르치면. 그거는 애들 눈에는 세상 모든 게다 신기하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다들 경험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어린 애들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세상에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근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천천히 설명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글자로 나타낼 때, 문장으로 나타낼 때는 축약해서 나타내거든요. 그 축약해서 나타내는 것의 내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면은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단어를 먼저 보거든요, 보통은. 글을 읽는다는 게 단어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야 아, 이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가 말하는 그 내용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미루어 짐작해서 그런 내용이겠지라고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도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는 게 편해요. 일단 표시를 해놓고. 예를 들자면 그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건데 제가 이제 민법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민법이 더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민법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게 나와요. 주제 중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어느 정도 그 단어에서 알수 있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데 표시된 거는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그러는데 그걸 설명할 때 단어가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된 표시 의사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효과 의사, 표시 의사. 이런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하다가 막그 수업하는 내용에 막 빠져들어서 선생님들이 가끔 말하는 거와 쓰는 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 중요도가 10분의 5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써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그 내용을 봤던 사람이야. 잘못 말했네 하고 알고 지나가겠지만 그 순간 딴짓했던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은 10분의 1로 돼 있잖아요. 저의 의사는 뭐예요? 10분의 5잖아요. 요거를 효과 의사라 그래요. 효과 의사.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효과 의사. 요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글자로. 근데 실제로 나타난 거는 뭐예요? 10분의 1로 나타났잖아요. 요거를 표시 의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그런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단어를. 표시 의사와 효과 의사.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니까 또는 민법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 설명을 할때 설명을 안 들어버리면은 집에 가서 책 읽으면 이게 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효과 의사는 아, 속으로 말하려고 했던 거. 표시 의사는 표시된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가능한 한 질문은 쉬는 시간에. 글자만 같은 거죠, 글자만. 글자만 같은 거고 뜻인다는 거죠. 효과라는 단어가 뭐 유도에서 말하는 효과와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거죠. 뜻이 다르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효과. 근데 유도에서는 한판, 절반, 효과, 유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이 점수 배점의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그런 효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런 효과죠. 그런 효과와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것에서 그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이 짜고 얼마에 거래하자고 이렇게 넘긴 거예요. 짜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거래 안 했으면서 실제로는 왜 다운 계약서도 일종의 그런 거죠. 그거는 표시된 거는 1억에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1억 3천, 1억 4천에 거래한 거예요. 이게 표시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의사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표시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효과를 따질 때에는 의사나 표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래 관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표시가 더 중요합니다. 표시가. 근데 내 심의 의사를 중요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나는 이혼할 뜻이 없는데 표시가 잘못해서 이혼의 의사로 표시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내 심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다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아 이래서 이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만 느끼지 마시고 그냥 아마 이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 여기서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정하는 것도 이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과 저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이 서로 다르면 안 되니까 일단은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법적인 개념이 분량이 제일 많다 그랬죠. 법적인 것들 많은 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법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뭐고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이고 그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뭐라고 했다? 그 정착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물인 건 다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민법의 세계에서는. 근데 다른 법에서 기타 법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준부동산까지 포함하면 무슨 부동산? 광해부동산. 앞으로 요 내용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에서는 자 이거는 이제 잎사귀를 오늘 다 그리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에서는 부동산을 상품으로 봐요. 상품. 부동산을 상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경제학 들어보셨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걸 얘기를 해요.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이죠. 근데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닌데도 일단은 토지도 뭐로 보는 거예요? 토지도 상품이라고 해요. 모든 거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웬만한 건 다 상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 개념이에요. 상품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을 다. 그런 관점이에요. 관점. 근데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거를 생산재 그래요. 생산재.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걸 생산재. 이런 단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재화다 이런 의미예요. 생산재. 예를 들어 밀가루를 볼까요? 밀가루를 빵집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빵집에서 수요를 해야 밀가루를. 그래서 뭐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팔죠. 빵집에서 밀가루를 살 때에는 생산재로 사는 거죠. 그 집에서 밀가루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밀가루를 없애버리는 사람은 빵 먹는 사람들이 없애버리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빵집에서 밀가루 사는 거는 생산재로 사는 거고 가정집에서 밀가루 사는 거는 소비재로 사는 거예요. 산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생산재로 사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볼펜 이런 노트
이런 것들은 다 무엇으로 산 거예요? 소비재로 산 거죠. 근데 여기 학원에 데스크에 쓸 목적으로 노트 사고 볼펜 사는 거는 생산재예요. 업체에서 구매하느냐 가정집에서 구매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면 제일 쉬워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생산재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분필 이거 뭐예요? 생산재요. 가정집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는 소비재입니다. 가정집에서 사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소비재. 예, 이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생산재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구매할 때는 왜 그 영수증 처리하잖아요. 영수증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고 하는 게 다 업체에서 구매할 때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산재가 되기도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임대업자로서 집을 살 때는 뭐예요? 생산재가 되는 거고요. 제가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소비재가 되겠죠. 또 제가 고급 외제차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옆집에 남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때는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냥 제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이걸 뭐 이렇게 이 땅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누군가한테 파는 게 아니죠. 근데 건축업자로서 땅을 사서 집 지어서 분양하려면 그때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업자로서 사느냐 그냥 개인 가정집에 가게 입장에서 사느냐 이렇게 구별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이 성격도 있고 이 성격도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더 세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더 세겠죠.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자본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쓰는 표현들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를 써요. 또는 뭐 지질, 토양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래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묻는가 하면 우리 쌤이 이렇게 물어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섞어놓고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요. 질문하는 방식을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묻는구나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별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인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인지 구별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이렇게 섞을 수 있죠. 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의 구분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다. 이렇게 또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정착물에 대해서 더 묻거나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물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그 12쪽에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 이건 뭐 토지는 너무 분명하고요. 넘어가시면은 13쪽에 정착물이 있죠. 13쪽에 정착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더라도 제가 굳이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도 들어가지 마시고 이 그냥 기본적인 이 틀만 기억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 단어들만 체크하면 되고요. 아시겠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속 편해요. 물론 이제 읽어는 보실 수 있죠. 읽어는 보시더라도 좀 복잡하면은 패스하고 이제 요 기본 틀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토지와 그 정착물까지. 그리고 여기는 준부동산까지. 앞으로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14쪽을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쪽에 가시면 광의의 부동산은 뭐까지 포함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에서는 그 15쪽에 곧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에 동그라미 1, 2, 3, 4, 5 돼 있잖아요. 그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더 이상의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 원은 뭔 뜻인가 하면은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방금 3대 측면 지웠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을 복합 개념으로 살펴보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합은 종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다 살펴본다. 어느 하나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 살펴본다. 아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짬뽕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념을 볼 때든 뒤에 가서 계속 나올 거예요. 법경기는 법경기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짬뽕 학문이니까 앞으로 계속 법경기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됐습니다. 문제는 따로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혹시 읽어보시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로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됐고요. 문제 같은 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의 분류를 보세요. 부동산의 분류를 보시면은 21쪽에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가 있죠. 자, 어제 어디까지 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좀 들어갔나요? 분류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어제 뭐 했는 게 뭐뭐 했어요? 아, 광역계획권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계획 있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있고 뭐 이런 정도까지 했나요? 아직 이런 구분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보세요. 부동산학개론에서도 이렇게 공법의 내용이 약간은 나오죠. 약간은 나오는데 사실은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 넘어가서 부동산 분류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우고 있죠. 지금 뭐를 지우고 있어요? 부동산 개념을 지우고 있죠. 부동산 개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법경기가 먼저 생각나요.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먼저 그려야 돼요? 굵은 가지를 먼저 그린다고요. 법경기 가지를 그리고 그 중에 장가지 나오는 건 뭐였어요? 법적 개념이 장가지 나오는 거였죠. 법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역의 부동산 장가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잎사귀 그렸잖아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고 광역의 부동산은 준부동산까지였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은 그냥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에서 이 토지 분류예요. 토지 분류. 건물 분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건물 분류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2예요. 중요도가 좀 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분류는 이제 해야 되죠. 네, 이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국계법이라고 줄여서 국계법상 분류, 그 다음에 지적법 또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해서 지적법에서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부동산 활동상 분류예요. 요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1번, 2번은 일단은 지금은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1번, 2번은 지나가시고 그러면은 21쪽, 22쪽은 지나가시고요.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5쪽 있죠.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 자, 요걸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더 중요도가 높고 낮은 거를 이제 강약을 이제 구별을 하자면 일단 그 제일 먼저 대지택 지부지 있잖아요. 괄호 1번에 괄호 1번 25쪽이 맨 위에 25쪽 맨 위에 괄호 1번에 대지택 지부지 있죠. 택지를 중심으로 부지 쪽으로가 중요해요. 대지 쪽보다는 가운데 있는 택지와 부지 쪽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괄호 2번에 후보지 이행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괄호 3번에 필지 획지. 그다음에 괄호 4번에 나지 건부지. 그다음에 괄호 5번은 맹지 대지 자료형 토지 중에서 맹지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28쪽에 괄호
6번의 법집인지, 가로 7번에는 그 휴한지가 조금 더 체크를 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번에 괄호 8번에 공지, 괄호 9번에 포락지 이렇게 있죠. 자, 이 단어들의 뜻만 나오면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한몇개 정도 돼한열몇 가지를 이렇게 구별만 하면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괄호 1번에 대지 택지부지 있죠. 자, 이거 이제 오늘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거는 좀덜 났을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은 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택지란 말 들어보셨죠? 부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들어보셨으면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대지라는 단어는, 일단은 보류하라는 말은, 대지라는 단어가 건축법이나 또는 뭐 도시개발법, 이런 여러 법에서 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부터 먼저 이런 걸, 지금부터 처음부터 이거 하려면은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면, 한번 제가 한번 단어를 사용을 해볼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들어보셨나요? 그럼 도로 부지, 하천 부지 들어보셨나요? 하천 부지 들어보셨어요? 도로 부지 안 들어보셨어요? 철도 부지, 하천부지, 이런 말도 씁니다. 하천부지, 철도부지, 도로부지. 도로부지가 뭐예요? 도로가 들어설 땅 또는 도로가 나 있는 그 주변 인근 지역의 땅. 그런 말 씁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아파트부지, 학교부지. 그런 말 써요. 하천부지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부지라는 말을 쓸 때에는, 아파트부지, 학교부지 할 때는 그 부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올라가죠.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럴 때는 그 위에 건물이 안 올라가죠.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쓰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써요. 그렇게 다 양쪽에 다 씁니다. 근데 택지라고 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택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사용 범위가 좀더 좁아요. 이게 좀더 넓고. 그래서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뭐고요? 그건 택지가 되는 거고요.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라 그래요.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이런 말을 쓴다는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도 쓴다는 걸 함께 기억하면 되겠죠. 이 단어뜻만 구별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지금 단락이 괄호 1번에 반 페이지가 넘죠. 그걸 다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이, 대지는 일단 안 봐도 관계없으니까 택지와 부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 있죠.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예요. 전환 중인 토지예요. 어떤 용도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전환될 때, 후보지의 경우에는 이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걸 토지의 대분류라고 해요. 대분류. 줄여서 이제 택농임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자, 자세히 보시면 임지적 산이죠. 산, 이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에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땅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조림을 할 수는 있죠. 뭐 이렇게 산에 산뭐 나무를 심거나 할수 있는데, 보통은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닿거나 한 거는 아니죠. 근데 농지가 되려면 어떻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되죠. 개간을 해야죠. 개간. 자연 상태의 땅을 농지로 바꾼다는 거는 사람의 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농지에서 택지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개발을 해야 되죠. 조금 전에 택지했잖아요. 택지 지역이라는 거는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지 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농지지역은 전답과 이렇게요. 네, 임지지역은 또 뭐 있어요. 용절임지역, 신탄임지역 있는 게 뭐 별로 구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든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건물이 없는 땅들이죠. 농사짓던 땅들. 여기에서 이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개간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자,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이런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토지. 자, 이 세종시 주변에 뭐가 많은가 하면은 후보지가 많아요. 지금 4생활권, 5생활권 이렇게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점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완료된 이 지역 말고요. 여기는 이제 이 주변 완료됐잖아요. 집이 들어서고 막 이렇게. 완료됐으면 뭐예요? 완료됐으면 택지가 된 거예요. 택지가 된 거예요. 택지 안 된 상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 그래요. 택지 후보지. 택지 후보지. 주변에 많잖아요. 택지로 됐으면 그건 택지예요.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든 여기서 이렇게 되든 다 후보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기도 하죠.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기도 하죠. 이거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이죠.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이죠. 어차피 건물이 있는 땅 사이에서 바뀌고 있죠. 이러면은 뭐예요? 이행지라 그래요. 이행지. 여기 농사짓던 곳에서 농사짓던 곳으로, 농사짓던 곳에서 농사짓던 곳으로. 이거 뭐예요? 같은 농사짓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행지라 그래요. 이행지. 요 테두리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무슨 토지? 이행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무슨 토지? 후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예요? 건물이 없던 땅에서 건물이 있던 땅으로 바뀌는 거 뭐예요? 후보지가 되는 후보지.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뭐예요? 다 후보지죠, 후보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행지. 요 안에서 바뀌는 건 다 이행지예요. 테두리를 벗어나면 뭐고요? 후보지. 건물이 없던 땅에서 건물이 있던 땅으로 바뀐다거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은 땅으로 바뀌는 거 후보지죠. 됐나요? 개념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낯설 뿐이지. 이제 처음 들으니까 낯설 뿐이죠. 그러니까 낯설은 것은 어려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낯설은 거는 자꾸 반복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낯설면서도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같은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뭐다? 이행지.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후보지. 이렇게. 근데 이게요, 사실은 표현의 문제인데, 이걸 용도적 지역이라 표현을 해요. 용도적 지역. 용도적 지역이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용도적 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이러면은 후보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용도적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이다 하면은 이행지라 그래요. 용도적 지역 상호간 하면 요거 상호간이란 얘기고요. 지금 듣고 계시죠? 용도적 지역 내라고 하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이다 하면은 요 사이에서 전환 중이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때는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국어 문제. 용도적 지역 상호간 하면 요 상호간. 용도적 지역 내에서 상호간 하면 요 주상공 또는 전답과 상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환 중인 토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이면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필지 획지가 있어요. 필지 획지. 혹시 필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획지는? 획지란 말은 안 들어보셨나요?
흙지도 들어봤어요. 필지는 필지를 못 들어봤어요. 아, 필지는 들어보셨죠. 흙지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죠. 필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 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한 필지는 여기 있고 두 필지는 다른 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 얘기를 하죠. 그 필지는 그 등기부에 등기된 그 토지의 단위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요. 등기부에 등기될 때 또는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여러분들 지금 도로명 주소를 많이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집은 주소를 썼죠. 번지 무슨 동 몇 번지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필지별로 붙은 번호가 번지예요. 집은 왜 그 예를 들어 뭐 35번지 있잖아요. 35번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땅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요 부분은 35번지하고 여기를 35의 1번지 이렇게 해요. 번호를 붙일 때. 그러면 이렇게 분필이라고 해요. 분필. 그럼 원래는 이만큼이 35번지였잖아요. 근데 분필을 하면 얘는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등기부를. 그리고 얘도 이제 바꿔야죠.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의 번지별로 뭐를 만들게 돼 있어요. 등기부나 또는 토지 대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걸 뭐 누구 건지 표시도 하고 이렇게 거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지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지번. 필지별로 붙인 번호가 지번이라는 거 지번. 옛날에 쓰던 우리 번지수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 필지가 몇 필지가 된 거예요? 두 필지가 된 거죠.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 필지예요. 필지. 그러니까 필지는 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필지별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를 하고요.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또는 지적법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등록하는 단위예요. 등기 등록의 단위. 근데 획지는 경제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예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개발 활동이든 아니면은 거래 활동이든 관리 활동이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에요. 보통 이제 앞으로 경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주로 가치 가격 이런 말 써요. 같은 가치 가격. 그러니까 예, 같은 가격 수준이에요. 같은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의 1단의 토지예요. 요거는 권리 측면은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봐요. 권 권리 들어간 거. 법적인 측면은 권리 측면. 경제적인 측면은 요 가격 또는 가치.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요. 조금 전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35번지 35의 1번지 이렇게 하면은 요 등기부 따로 돼 있고요. 요 등기부 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유권 표시 따로 돼 있고 요 소유권 표시가 따로 돼 있는 거죠.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필지별로 이렇게 해요. 근데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요 땅,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요 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획지라 그래요. 획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사 현장 지나가다 보면은 미관이나 안전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예,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도 그려놓고 요새는 뭐 시도 써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 개요 이렇게 이제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무슨 동 몇 번지 외 새 필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육안으로 보는 건 뭐예요? 하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획지란 뜻이에요. 개발이 하나로 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 하나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필지는 몇 개 필지란 얘기예요? 네 개 필지. 몇 번지 외 세 필지 했으니까 모두 네 개 필지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필지는 네 개인데 획지는 하나란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지금 되시나요? 그럼 한번 켜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켜서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 글자를 쳐서 토지 이용 규제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검색어에 이걸 넣어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 토지 이용 규제를 쳐서 검색을 해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검색하셨어요? 루리스 검색되나요? 요거 설치해보세요. 설치 루리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설치해보세요. 설치해서 열기를 해보세요. 설치되셨으면 설치해서 열기 열기 되셨나요? 하는 중이에요. 지금 모델이 지금 좀 진한 구형 모델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되신 분 혹시 GPS 켜져 있으신 분 켜져 있나요? 돼 있습니까? 열렸습니까? 아, 최신형 갖고 계시나 보네. 좀 적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지금 GPS가 켜져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의 건물이 요 건물이에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우리 위치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집원 선택이 있어요. 집원 선택을 누른 후에 그 위치를 터치를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색깔이 바뀌었죠. 지금 색깔이 바뀌었는 게 하나의 필지예요. 색깔이 바뀐 게 하나의 필지예요. 그 하나의 필지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예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예요. 보통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인데 제가 다른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서울에 가보셨나요? 광화문 내거리 가보셨어요? 강원 내거리.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을 앞에서 지키고 있죠. 광화문 내거리. 그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은 광화문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동화 면세점이 있는 그 건물이에요.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여기 있으면 지금 요 건물이거든요. 광화문 빌딩이. 요게 요 지금 노란 걸 보이는 게 이 광화문 내거리고요. 세종대로 사거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 이제 광화문 빌딩이 여기거든요. 이걸 집원 선택을 한 후에 터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획지가 이만큼인데요. 보라색으로 바뀐 게 일부분만 바뀌었죠. 요거는 이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이 한 개의 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소를 읽어볼게요. 종로구 신문로 1가예요. 신문로 1가 150번지. 그럼 그 옆에 부분을, 건물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건물 일부분이 보라색으로 바뀐 거예요. 집원 선택을 해서 그 옆에 걸 눌러볼게요. 바뀌었죠? 위치가. 근데 같은 건물의 일부분을 또 이렇게 이 땅이 깔고, 건물이 요걸 이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예요. 또 다른 부분을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부분. 밑에 또 바뀌었죠? 요거는 중구 태평로예요.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모두 몇 필지예요? 세 필지. 같은 건물인데 두 필지는 종로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종로구, 여기는 세종로고, 여기는 신문로고, 여기는 중구 태평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이쪽은 종로구고 이쪽은 중구란 얘기예요. 모두 몇 개 필지? 세 개 필지예요. 그러면 사무실 이렇게 나눠서 저쪽은 종로구, 이쪽은 중구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회사들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회사인데 이게 같은 층을 쓰는데 저쪽의 부서는 종로구고 이쪽 부서는 중구고 우편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세금을 낼 때는 이쪽으로 내야 돼, 이쪽으로 내야 돼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신도시는 대부분 하나의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가 일치해요, 대부분은.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곳은 몇 개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몇 개인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개 획지예요. 한 개 획지인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필지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 땅값, 이 부분 땅값, 이 부분 땅값, 땅값은 어떻다고요? 땅값은 다 같을 거겠죠. 왜? 같은 건물인데. 같은 지역 내 같은 건물인데, 같은 건물이 깔고 있는 가격 수준은 같다고요. 얘네들 가격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의 획지? 한 개의 획지. 가격이 다 같으니까.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몇 개의 필지? 세 개의 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기부상 개념 또는 토지 대장의 개념, 이런 거는 무슨 개념? 필지. 예, 근데 같은 가격 수준, 경제적 개념은 획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럴 때는 땅값은 어떻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겠죠. 한 개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로 뭉쳐졌잖아요, 같은 가격 수준으로.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넓은 땅을 갖고 있을 때에는 같은 내가 소유주라 해도, 등기부는 한결해도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의 땅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각각의 가격 수준대로 평가도 해요. 그럴 때는 한 개의 필지인데 몇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한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 필지 획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지 건부지. 자, 이런 것들은 그 단어 뜻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하고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말해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깊은 내용 들어가지 마시고요. 나지 하면은 뭐다? 지상에 건물이 없다.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하신 루리스 앱 있죠.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 혹시 그 토지를 보는 사람들, 특히 경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경매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렸더니만 그분이 시간과 비용이 너무 절약돼서 좋다고 저한테 여러 번 밥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경매하려면 그 땅이, 특히 토지인 경우에는 어디 있는 땅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저거 도면을 떼서 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는 내 위치가 드러나잖아요. 깜빡깜빡 위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주소를 치면은 그 주소에 맞는 땅이 표시가 돼요. 아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내 위치가 표시가 되니까 내가 이동하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보라색 근처에 가면은 내가 있는 위치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제 경매 받으려고 하는 땅이 이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도면 들고 가가지고 이 실제 그 땅을 보고 말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도면 보고서 내가 있는 위치가 이 땅인지 저 땅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냥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지나가시다가 야, 저 땅이 저 어떤 땅인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아까 그 지번 선택 누르고 탁 터치를 하면은 그 땅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터치하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보라색으로 바뀐 밑에 보면 규제 정보 보기가 있어요. 그 규제 정보 보기를 터치를 하면은 이 땅이 면적이 얼마고 제곱미터당 얼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게 아주 유용해요. 그런 거 사람이 돈이 들어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배워야 돼요. 앞으로 재산을 형성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공법이 아까 좀 난이도가 높다 했지만 돈 되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용역이라는 법률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어려운 것일수록 사실은 그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지 근무지는 그렇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단어뜻만 체크할게요. 괄호 5번에 가시면은 맹지와 대지 있죠. 괄호 5번에 27조에 맨 밑에 있죠. 맹지는 들어보신 적 있죠?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는 땅.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맹지고요. 그리고 대지라고 하고 괄호 속에 자루형 토지라고 돼 있죠. 그 대지라고 할때이 대자 한자가 어려운 한자예요. 그 한자가 오두이자잖아요.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요 오두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자루돼요. 자루 한자가 보통 우리 대지 할 때는 이걸 쓰거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건물 올라가는 땅을 이제 대지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루돼요. 자루형 토지. 그래서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이렇게 좁은 입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좁은 입구로 연결된 이런 형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자루형 토지. 자, 요렇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법지와 빈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법지와 빈지는 이 법자가요, 한자로 법법자예요. 법법자로서 법으로는 갖고 있어요. 법으로는 갖고 있는데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사진 토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공시법에서 이 경사진 토지의 경우 측량을 할때요 하단부를 기준으로 측량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이제 도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겠죠.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안쪽에 면적이 내가 갖고 있는 면적이에요. 그게 이게 100제곱미터예요. 또는 100평이라고 칠까요? 아, 내 100평짜리 땅을 샀어. 근데 그 도면에는 경사가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도면에는 경사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평인데 실제 가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사용을 못해요. 요거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활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아예 사용을 못하거나 요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요런 땅을 뭐라고 한다? 법지라 그래, 법지. 법으로는 갖고 있어. 근데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빈지는 이거 한자가 어려워요. 물가 빈자, 물가 빈. 물가 빈자여서 이게 한자가 어려워서 이거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꾸었어요. 요거는 법률 용어로 바닷가입니다. 법률 용어로 바닷가요.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바닷가, 야, 우리 바닷가 가자 할때그 바닷가가 아니라 법률 용어로 바닷가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물이 밀물 썰물 이렇게 차이가 있죠. 요 가득 찼을 때 가장 가득 찼을 때 이걸 최고 만조 수위선이라 그래요. 또는 최대 만조 수위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바다고요. 이쪽이 육지예요. 근데 육지라 하더라도 측량을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해요. 측량할 때는. 그럼 여기가 측량이 안돼 있죠? 여긴 측량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측량하니까. 육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측량이 안돼 있어요. 주로 모래사장이 많아요. 모래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요 부분은 소유권 표시가 돼 있겠어요? 안돼 있겠어요? 소유권 표시가 안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활용 실익은 있다, 그래요. 그 활용 실익이, 생선 잡아오면은 생선 말리는 덕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텐트값 받을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요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얘는 소유권 표시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고
요거는 소유권 표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가 빈지 이렇게. 그다음에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괄호 7번에서는 휴한지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휴자가 쉴 휴자요. 쉴 휴자.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농경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밑에 괄호 8번에 공지 있죠. 공지란 건축물의 바닥 토지가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건축법 배우시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배우실 텐데요. 내가 이렇게 땅을 샀다면 이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해도 건물을 빽빽하게 못 지어요. 건물을 일정한 부분만 차지하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비워놔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햇빛을 봐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화재 같은 게 발생하면은 이제 쉽게 번지지 못하게 하려면은 좀 건물을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그런 이유로 남겨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 그래요. 공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필지가 뭐예요? 획지가 뭐예요? 구별했을 때 보통 비교해서 묻고요. 후보지, 이행지 구별했을 때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공지가 뭐예요? 하면은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공지. 휴한지가 뭐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지력 회복을 위해 쉬게 하는 땅 휴한지예요. 법지가 뭐예요? 빈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 빈지는 바닷가.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 이런 식으로. 다음에 그 마지막 가로 9번의 포락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일단은 뭐 무시하시고요. 포락지 할 때 락자는 떨어질 락자예요. 포락지 할 때 락자는 떨어질 락자인데 이게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왜 그 시골에 자연 하천 있죠? 이게 자연 하천은 이게 여기가 흙이에요. 흙. 여기도 흙, 이쪽도 흙이에요. 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흙이에요. 그럼 이제 물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해요? 요 수면이 흐르는 부분은 자꾸 갉아먹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수면이 흐르면서 요 이 흙을 갉아먹어요. 이렇게. 갉아먹으면 위가 어떻게 돼요? 붕 뜨잖아요. 붕 뜨면 여기가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천이 이렇게 넓어지죠. 또 갉아먹죠. 이렇게. 갈가면 또 여기가 붕 뜨죠? 그럼 또 무너져 내려, 이렇게. 하천 부위가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면 밑으로 잠기게 되거나 또는 하천으로 변하게 되거나 이렇게 한 땅을 포락지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포락지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포락지 하면 물의 침식 작용과 관련이 돼요.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은 시험에도 더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30쪽에 가시면은 이제 건물의 분류와 함께 오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더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계속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아까 이거 부동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만 알아두시고 뜻만 파악하시라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부동산 특성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 공급을 바로 들어가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다음 주 수요 공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에서부터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아무튼 다음 주 수요 공급 절대 지각결석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지각결석 안 하는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과정은 좀 이렇게 짧게 좀 할 거고요. 1월 과정 넘어가서 조금은 더 길게 할 거니까요. 아셨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셨습니다. 감사합니다.